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행정안전부가 4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으로 산불과 등산사고, 황사를 선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점 관리 사고 유형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적극적인 예방 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유형별로 예방 요령을 알려 국민들이 사전에 대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출판계 대표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출판 분야 표준 계약서 10종 재개정안 확정 고시와 관련해 강제 사용은 위법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출협은 문체부와 진흥원의 표준 계약서 제정과 사용 강제는 자유로운 출판 활동을 사실상 방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의 이해 중단과 고시 철회를 권고해 줄 것을 진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가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반사판에 부착해 야간 운행 안정성을 높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따릉이 5대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번 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